누가 영어로 길을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센스 있게 영어로 딱 맞받아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딱 들어도 어디 가고 싶은데 여기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센스 있게 영어로 딱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건데 보통은 이런 문장으로 말을 해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Emer from here? 이런 식으로 그 장소를 말을 할 텐데 못 알아들었다 라는 상황에서 영어 듣기가 잘안 되네. 나잘못 알아들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이렇게 당황을 했더라도 내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아주 센스 있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있거든요. 바로 How can I help you? 이 문장이에요. 원어민들도 누가 길에서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How? 어떻게? Can I? 제가 할수 있을까요? Help you. 당신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데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어떤 당황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고 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 말할 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두 군데 딱 악센트 주면서 말하면 되세요. 우리 두번 같이 말해 볼게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 다음에 한번더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라고 할 때, Can you repeat that? Repeat. 반복해요. That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그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hat, 그 문장, slowly, 천천히 한 번만 더 반복해 주실래요?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같이 두번 말해 볼게요. Can you repeat that slowly? Can you repeat that slowly? 그래서 딱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누가 블라블라 영어로 해서 좀잘못 알아들었다고 할지라도, How can I help you?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국인 친구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한번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물론 좀더 길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딱 들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장소는 콕 집어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마트요 라고 했을 때, 이마트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한번더 말을 하게 되죠. 그냥, Oh, E-Mart. 이런 식으로, Oh, 약간, 그냥 이런 거고. 그리고 저도 같은 방향인데요. 같이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이 정말 유용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길을 설명하기에 조금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어로 설명하기에도 이 길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일일이 영어로 설명하기보다는 나도 어차피 가는 방향이니까 저 같은 방향이에요. 가면서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친절해 보이면서도 영어 실력 상관없이 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요. I'm going the same direction. I'm going. 저 가고 있는 중이에요. The same. 그 똑같은 direction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두번 같이 말해 볼게요. I'm going the same direction. I'm going the same direction. 그리고 같이 가면서 알려드릴게요라고 할때 아마 딱 떠오르는 문장이 follow me 이거일 거예요. follow me 따라오세요. 이 문장도 틀린 건 아닌데요. 조금 더 센스 있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You can come with me. You can come with me. You can. 당신은 할수 있으세요?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는 거. 가다이기 때문에 go를 써야 될것 같지만 come을 써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고 상대가 뒤에서 따라오든 옆에서 같이 가든 내 쪽으로 come 오면서 with me 나와 함께 가는 거이기 때문에 come으로 쓰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 문장도 두번 말해 볼게요. You can come with me. You can come with me.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갈건 아니었는데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제가 같이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같이 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친절해 보이면서 이것도 영어 실력이랑 상관없죠. 이 문장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되냐면 It's hard to explain. 설명하기 어려워요. It's hard. 어려워요. To explain 설명하기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길 안내할 때딱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But I can show you. But
But I can show you. 우리 두 번 말해볼게요. 진짜 내가 말하듯이 같이 말씀하셔야 되세요. It's hard to explain, but I can show you. It's hard to explain, but I can show you. 그래서 아, 내가 영어로 이게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아까 말했던 You can come with me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좀 너무 어색하잖아요. 이제 그 외국인 친구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거기에 조금 약간 친근함도 표현하면서 또 외국인이기도 하니까 좀 친절하게 보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이 근처 사세요? 아니면 이 근처에 안 사세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장은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이 문장일 텐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문장만 쓰면 좀 재미없잖아요.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근처 사세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Are you from around 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의 where 없이 그냥 Are you from? 오셨어요? Around here? 이 근처에서? 이거는 이 근처에 사세요?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근방에 이제 있는 분이냐라고 말을 하는 건데 아니면은 딱 봐도 외국인이니까 이 근처에 안 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re you not from around here? 아, 이 근처 안 사세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거세요? 그리고 여행 중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왜 우리나라에 살고 일하고 하는 외국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here are you from? 말고 이런 표현 한번 써보세요. 우리 두 번씩 말해볼게요. Are you from around here? Are you from around here? Around 이 단어를 보면은 round라는 표현이 있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근처 어디에 사냐? Round 이런 느낌 잘 보여주고요. Are you not from around here? 이 근처에서 오신 게 아니세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외국인이 No, I'm from New York. 저 뉴욕에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도시에서 왔는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또 그냥 뉴욕에서 왔구나 이렇게 그냥 이제 넘어가면은 좀 어색하니까 한 번 더 좀 더 친근한 느낌으로 근데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영어로 What brought you to Korea? What? 무엇이 brought you? 당신을 데리고 왔나요? To Korea. 여기 한국 쪽으로. Brought. 이거는 bring의 과거예요. Bring은 가져오다. Brought. 가지고 왔어요. 너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서의 what은 무슨 일, 무슨 동기란 뜻이에요. 무슨 일이 당신을 to Korea. 여기 한국 쪽으로 데리고 왔나요? 이때 한국에 왜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Why are you here? 이라고 말한다고 틀린 건 아닌데 Why are you here? 근데 이제 조금 약간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 말투에 따라서 한국에 왜 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으로 꼭 써보세요. 우리 두 번 연습해 볼게요. What brought you to Korea? What brought you to Korea? 그 다음 저 그냥 여행 중이에요. I'm just traveling.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이 근처 사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면은 I'm working here. 저 여기 한국에서 일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듣고 아 그러시구나 뭐 여행 중이시구나 일하는 중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와중에 도착을 했다면은 저쪽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다 왔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 그러시구나. 그냥 쉬워요. Oh, okay. 저쪽이에요 라고 할 때 It's over there. Over there. Over. 넘어서요. There. 저쪽으로. 아니면은 약간 손가락으로 가리킬 만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딱 그 앞에 도착했다면은 We're here. We're here. 우리가 여기 지금 있다. 여기 다 왔다. We are here. 줄여서 그냥 were처럼 발음할 수 있어요. 요거 없듯이 we're here. 아니면 저기가 가려고 하시는 곳이에요.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말하고 싶다면은 that's where you want to go. that's 저기가 where 어디냐면 you want to go.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that's where you want to go.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씩 다 말해볼게요. oh, okay. 요거 두 번 말해볼게요.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We're here. We're here. That's where you want to go. That's where you want to go.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 아니에요, no problem 이렇게 말하면 되세요. No, 아니에요, problem,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데려다 주느라 시간을 많이 뺐고 뭐 그런 게 조금 미안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thank you에 딱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할 수 있는 말이었죠?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저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I'm going the same direction. I'm going the same direction. 아,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직접. It's hard to explain, but I can show you. It's hard to explain, but I can show you. 저랑 함께 가셔도 되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You can come with me. You can come with me. 이 근처 사세요? Are you from around here? Are you from around here? 저쪽이에요.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네, 우리 지금 배웠던 표현 실제 한번 들어보면서 이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 채널에서 듣기 말하기를 한 방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배운 이 말하기 표현을 듣기 연습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영상 마지막에 넣었어요. 저랑 원아미 선생님이 실제로 길을 물어보고 알려주는 것처럼 녹음을 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고 앞으로 외국인이 길 물어봤을 때 센스 있게 딱 영어로 말을 해보세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E-Mart from here? How can I help you? Can you repeat that slowly? E-Mart. Oh, E-Mart. I'm going the same direction. You can come with me. Oh, thank you. Are you from around here? No, I'm from New York. What brings you to Korea? I just moved here for work. Oh, okay. It's over there. That's where you want to go. Thank you. No problem.